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웨덴 남부에 위치한 대학 도시인 룬드의 한 아파트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현재 룬드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룬드에 살 계획이에요. 그래서 보통 많이 찾는 기숙사 형태의 코리도어나 원룸 스튜디오가 아닌 투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의 맨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룬드는 비교적 작은 도시라 어디에서든 학교까지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에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룬드 중심부에 역이 있고요. 그 주변 지역이 룬드 센터 지역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룬드 대학교는 이쪽에 쓰여 있는데, 이 글씨 주변뿐만 아니라 센터 지역까지도 대학 건물들이 분포해 있어요. 이쪽을 센터의 경계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원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나갈수록 집값이 저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학과 건물은 여기 글씨가 쓰여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길 하나를 따라 내려오다가 또 센터로의 접근성 또한 좋은 이 교점에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이곳은 플라니스타른, 즉 행성 마을이라고 불리는데요. 집과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든 것은 당연하고 무엇보다 동네의 길 이름에 취향 저격을 당했어요. 여기 길 이름들이 보이시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적한 저희 동네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는 이 아파트에는 총 30세대가 살고 있어요. 깔끔해 보이는 이 아파트의 나이는 나중에 영상 중간에 공개됩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출입문 바로 안엔 우편함이 있고, 여기엔 이름이 적혀 있어서 우편물에 호수를 적지 않아도 우편이 배달돼요. 자, 이제 들어가시면 먼저 저희 집 주인을 만나실 거예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고양이인 척하는 소형견 미르입니다. 이 녀석이 미르고요. 이쪽이 진짜 고양이 도리입니다. 이 고양이 두 마리가 사실상 이 집의 주인이기에 이집 전체가 고양이 중심적으로 꾸며져 있어요. 캣타워와 장난감, 침대, 화장실 등등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거실의 제 공간은 이곳 한켠입니다. 스웨덴의 많은 집들은 되게 큰 창을 가지고 있어요. 발코니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아무래도 해가 귀한 곳이다 보니 창을 크게 내어 집 안까지 최대한 오래 빛이 들어오도록 한것 같아요. 반대쪽에서 본 거실의 모습이고요. 공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평면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이 집은 57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17평 정도가 되네요.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조금 작은 편이에요. 오래된 집들이 주로 화장실이 작더라고요. 하지만 딱히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자, 다음은 침실입니다. 침실은 고양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저만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실보다는 조금 더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저 녀석이 지금 관심 없는 척하며 뛰어들어올 기회를 엿보는 중이에요.
자, 침실은 더 보여드릴 게 없으니 이제 복도로 가보죠. 복도에는 작은 붙박이 옷장이 있고요. 그 위에는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살면서 짐이 늘다 보니 많은 수납 공간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부엌으로 가볼까요? 부엌은 5명까지는 부대끼며 식사를 할수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아파트에는 보통 냉장고와 오븐 또는 스토브가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전자레인지나 다른 소형 가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쪽 벽은 겉을 벗겨내서 1960년대에 쌓아 올려진 벽돌이 그대로 보이는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찬장도 60년대부터 보존된 것이라고 전 주인이 상당히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특별한 건잘 모르겠어요. 이 집이 60년 가까이 된 집인데, 전반적으로 그긴 세월에 비하면 관리가 상당히 잘된 모습이죠. 아,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스웨덴 가정에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통은 싱크대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어느새 들어와서 아닌 척 저를 감시하는 집 주인님이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집 내부의 모습이었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볼 건데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곳은 공용 세탁실과 분리수거를 하는 곳이에요. 최근 들어 개인 가정 안에 세탁기를 두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공용 세탁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하로 내려가 볼게요. 이곳 지하실이 영상에서 보면 마치 지하 감옥 같아서 무서워 보인다는 의견이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밝고 무섭진 않아요. 세탁실과 건조실은 이 복도 끝에 있어요. 세탁을 하려면 여기에 이름을 적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한 번에 5시간씩 예약을 하고 쓰기로 정해져 있어요. 세탁실 내부엔 큰 세탁기 두 대와 건조기가 한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별도의 건조실이 있는데요. 이 안에는 빨랫줄뿐 아니라 더운 바람을 순환시키는 장치가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세탁물을 건조시킬 수 있어요. 자, 이제 분리수거장으로 가보죠. 분리수거장은 이렇게 아파트 옆에 따로 위치해 있어요. 과거엔 대부분 지하에 있었다는데 요즘은 지상에 많이 올려두는 것 같아요. 분리수거는 매우 철저하게 하는 편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 아파트의 내외부 모습이었고요. 끝내기 전에 짧게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이 집을 은행 대출을 받아 구매를 했어요. 스웨덴에서의 박사과정생은 월급을 받고 일반 직장인과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주택 구매를 위해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매의 좋은 점은 같은 크기의 집일 경우 월세로 생활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적은 월 유지비가 든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매달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2,500크로나 정도의 대출 원금 상환과 1,500크로나 정도의 월 이자, 그리고 아파트 조합에 내는 아비프트라는 것이 있는데 월 3,000크로나가 조금 안 돼요. 거기에 약간의 전기요금 등이 추가됩니다. 구매 절차나 아비프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스웨덴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 등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미 많은 관련 블로그에 정보가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그런 글을 참고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스웨덴 룬드의 아파트 랜선 집들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위 빵!